소니 알파 6000은 넥스6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 중급형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상부에 전원 버튼과 셔터, 그 다음에 커스텀 버튼, 모드 다이얼, 컨트롤 다이얼이 있고, 후면부에 각종 플래시 파워 버튼, 메뉴 버튼, 노출 고정, 펑션, 십자 멀티키, 재생 버튼, 커스텀 버튼 2, 그 다음에 동영상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급형 미러리스 카메라인 만큼 이렇게 투 다이얼 기반의 조작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출된 그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쥐었을 때 그립감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쥐었을 때 동영상 버튼이 우측으로 빠져 있어서 오작동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상부의 다이얼과 모드 다이얼을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주요 버튼들을 오른손으로 거의 다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넥스6는 알파7에 적용된 메뉴 화면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이 인터페이스의 특징은 기능 메뉴 설정과 사용자 정의키 설정을 사용자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 메뉴 설정에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길을 할당해 놓으며 펑션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여러 가지 키들을 사용자 정의키 설정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조작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모드 다이얼 변경과 커스텀 1, 2, 펑션 기능,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버튼들을 이용하면 미러리스 카메라이지만 되게 빠르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고, 이외에도 위장차 AF 화소를 적용해서 굉장히 빠른 AF 속도를 보이기 때문에 중급형 카메라로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